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경선하는데 그 말하는 방법들 한번 재밌습니다. 이들은 저 사람이 독재다, 저 사람 매표행위한다, 포퓰리즘한다 막 이렇게 막 서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문정권의 정권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을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 독재다, 저거 매표행위한다, 포퓰리즘이라고 서로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문정권에 할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여권 대자들이, 대선 주자들이 서로가 지금 문정권에 할 말들을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오늘 사설, 조선일보 사설자의 제목입니다. 여 대선 주자들 독재, 매표, 포퓰리즘 공격. 이거 문정권에 할 말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여권 대선 주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말하기도 싫지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지난 4년 한 행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특히 총리 출신이라든가 정말 한 거 보면 뭘 했냐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코로나 정부라고 할 수가 있죠. 코로나 정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안 좋아졌다 천만에요. 코로나가 언제 생겼습니까? 19년도 아닙니까? 이 정권은 17년도, 17, 18, 19. 예. 그 전에 경제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바닥권. 뭐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잘 아시죠? 그런데 뭐 코로나 탓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자, 운이 좋긴 좋습니다. 이 정부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 방침하고 달리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지원금 딱 주겠다고 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맹비난하고 있죠. 이낙연 캠프는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를 아치트로 한 포퓰리즘 선거운동이다.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자다 했습니다. 이게 야당들이, 야당이 이 지금 자기네들 정권을 향해서 항상 비판했던 말입니다. 예? 포퓰리즘 선거운동, 민주주의 탈선 독재자, 이렇게 비판을, 야당이 이 정권을 비판했던 말들을 이제 자기들끼리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정세균 캠프, 이 총리 출신이죠. 이 양반은 국론분열 했습니다. 국론분열. 김두관은 독불장군식 매표행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독재라든가 매표행이, 포퓰리즘 이런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그냥 쏟아졌던,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쏟아졌던 내용들, 비판의 내용들 아닙니까? 4년 내내 포퓰리즘, 매표 정치, 국정 독주, 국론 분열에 앞장섰던 문재인 정권의 주역들이 이제 와서 그게 잘못이라면서 이제 상대방을, 경쟁자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다니 참 세상은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취임사가 무색하게 야당과 반대 진영을 무시하는 국정 독주로 일관해왔다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비판자들을 적폐로 내몰아 쫓아냈고 탈원전,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서 보듯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라고 지적합니다. 의석수 180석, 힘 휘둘러가지고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독식하고 또 특히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들고 뺏어가지고 마음대로 법을 난도질을 하고 임대차 3법, 노동 3법, 공수처법, 뭐 대북전단 금지법, 이름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윤석열 출마 금지법도 만들라고 의안을 내놓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웃기는 작태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인 자들이 누굽니까?
의회 독재라는 게,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학습시켰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결국, 작년 총선 때는 아동수당 1조 원을 선거 이틀 전에 앞당겨 지급했고, 한번 보십시오. 노인 알바 일자리 수십만 개씩 만들어서 용돈 뿌리고, 어르신 수당, 교복 수당, 온갖 명목으로 살포하는 현금 복지 2천여 가지로 늘리고, 작년 총선 때 아동수당 1조 원 선거 이틀 전에 확 지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조 원, 14조 원 뿌리기도 하고, 예타 면제 법칙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산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면제 법칙을 변칙을 통해 가지고 24조 원이 투입되는 선심성 지역 개발 사업.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덕도 가가지고 신공항 가가지고 감격해서 참 그런 말도 하고 간게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 통과시켜, 통과. 신공항 특별법. 앞으로 신공항이 어떻게 되나 볼 겁니다. 잘 될까요? 거기는 요 세계 유능한 그 판정기관이 공항 국제공항으로서는 완전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기후, 그 지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두고 보죠. 네. 이런 게 매표 아니면 뭐냐라고 이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이낙연 정세균 의원은 총리하고 여당 대표. 막강한 사람들이죠. 문정부의 국정운영에 앞장선 핵심 인물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면서 독재자야, 너 독재야, 너 매표 행위하는 거야, 너 포퓰리즘이야. 운운하니 기가 막히지 않고요, 코가 막혀요. 오죽했으면 이 지사 측이 이 지사 측이 제 발등 찍기다 하고 반박했겠습니까? 자기 발등 찍기다, 지금. 자기 발등 찍기다. 별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설자가 비판한 게 아니고 제 발등 찍기다. 우리 발등 찍기 아니야. 라는 이 지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말까지 딱 까놓고 했습니다. 나 계속 포퓰리즘 할래. 심지어는 뭐 여성 생리대 무슨 비용도 뭐 지급한다고 할 정도니 정말 코미디가 아닙니까? 그런 말을 왜 이게 교육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적으로 이게 대선 주자들이 할 말입니까? 여성 생리대를 뭐 돈을 지급해야 된다느니 뭐 그걸 또뭐 목표로 그것도 뭐 여성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이런 저런 얘기들 우리 보면서 말이죠. 야,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X판이라고 하잖아요. 또 흔히들 속으로 아사리판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굉장한 슬픔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